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 뒤동숲 에피소드 꿈번지를 오랜만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 꿈번지는 코모레비 마을입니다. 바로 나뭇잎을 통한 빛나는 햇빛을 뜻하는 일본어라고 하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꿈의 세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님은 지금 코모 레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모 레비 월드를 즐기시길. 대박. 제가 이 꿈번지를 외국에서 찾는데 아마 외국분이 약간 일본풍으로 좀 지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가 단풍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가을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와보게 되었는데 패턴도 정말 예쁘고 가을 느낌 나는 동네이긴 하네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입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셋으로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 좋아 좋아. 콩이나 받아라. 콩 받아라. 약간 잡기야 물러가라 느낌 나지 않나요? 호잇.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가을 느낌이 나는 꿈번지를 와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나가 우리는 자연과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와, 여긴 약간 자연 느낌이 강한 걸까? 음식도 되게 많이 있고. 안쪽 방 가보겠습니다. 와, 안쪽 방은 이 집주인의 방인 것 같아요. 레나의 방. 레나의 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소녀스러운 옷, 니트 가디건과 원피스들이 놓여져 있고 이렇게 예쁜 침대보도 있고 LP 노래도 들리고 여기서는 간단히 주전부리하면서 만화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되게 아늑하고 예쁘다. 잠깐만, TV가 켜져 있네? 아, 3DS XL 페넬로폰이 들어있다. 위도 있네요. 무인도 탈출 게임이 있다. TV 끄고 싶은데. TV 꺼야 된다고. 약간 TV 못 꺼서 약간 안절부절하는 저의 느낌. 왼쪽 방은 방이 아니라 이런 부엌? 그거 같아요. 레나의 직업이 약간 요리사이지 않을까 싶네요. 거실에 보면은 멋진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여기 보면은 노트북하고 아 도넛이구나. 봐봐, 여기 셰프 옷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 약간 셰프인 레나의 집인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나예요. 오늘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야채 스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야채를 준비하시려면 여기 옆에 있는 야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냥 마트에서 사오시면 돼요. 그리고 레몬을 짜가지고 레몬즙을 해서 상큼한 맛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을 짓이겨 뒀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마녀 스프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호호호 라고 하겠죠? 되게 예쁘다. 이게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레나의 화장실인 것 같아요. 레나는 약간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요? 셰프긴 한데 자기 관리도 되게 철저해서 이렇게 화장실에도 자신을 꾸미는 게 있고. 잠깐만,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가 있네? 가져가도 될까?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레나의 집을 관광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겠죠? 수영하기에는 한 두 칸도 못 가겠네요. 화장실이 진짜 휴양지 스타일! 휴양지 스타일로 꾸민 것 같아요. 근데 벽은 약간 동양적이야.
근데 진짜 예쁘게 꾸몄다. 수국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자, 레나네 집의 지하에 왔는데요. 레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변신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보면은 아래쪽에 침대가 하나 있는 거 보면은 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나 보다. 아니면 게스트방? 이렇게 해가지고 막 TV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오, 꽤나 자리가 넓은 거 보니까 친구들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 놀러 오면 약간 게스트방처럼 해두고, 여기 일본풍. 그리고 TV가 켜져 있는데 전기세는 아껴야 되니까 꺼줘야 되겠죠? 2층은 레나의 서재 같기도 한데 또 침대가 놓여 있네요. 잠깐만, TV를 왜? 원래 외국은 뭐라고 해야지? 벽난로 위에 TV를 두나요? 제가 어떤 유튜버를 보는데 벽난로 위에 TV, 벽걸이 TV를 설치했더라고요. 열 안 받나? 되게 신기한 위치에 해놨네요. 오, 이렇게 약간 아버지들이 살 법한 서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가족들이 사는 공간인가? 레나야, 오늘 고마웠어. 그럼 나 가보도록 할게. 안녕. 단풍마을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콩이라도 뿌려줄게요. 자, 콩 먹어라. 자, 두 번째 집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집 가는 길, 빨간색 벽돌이랑 이런 가을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집입니다. 넌 누구니? 미슈? 미슈? 나를 미슈? 그거 아니죠? 미튜? 미튜 아닌가요? 미튜? 아, 와서 마셔요. 그리고 살아있는 걸 느껴요. 라고 하네요. 오, 여기 보니까 카페인 것 같은데 먹는 곳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약간 푸드코트 같은 건물인 것 같아요. 먼저 어디를 가볼까? 오늘 먹을 게 고민이 되는걸. 일식집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반 양식 레스토랑도 있고 아니면 디저트 카페를 갈까? 그럼 먼저 디저트 카페 한번 가보자. 와, 디저트 너무 좋다. 내 앞에 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외로워도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은 됩니다.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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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설마 요식업계 백띵띵님? 아니겠죠? 여기는, 와, 계란 소리 보세요. 한번 볼까? 나도 앉아볼래. 앉을 수 없을까? 이런 음식을 파는구나. 아, 너무 느끼해서 초밥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그 약간 일식 정식 코스? 난 이쪽 자리에서 앉겠어. 오, 진짜 맛있겠는걸? 여기는 약간 좌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 이게 미튜의 방인가봐요. 아니, 미튜 맞죠? 미슈인가? 아무튼 이 친구도 TV를 켜놓는 버릇이 있네.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에요. 아니, 위에는 가게를 크게 차려놓고 주인집은 되게 소박하게 지내시네요. 그쵸? 집에 햄스터도 키우고 있고 약간 소박한 원룸 같은 느낌이 듭니다. 2층도 카페가 있어요. 약간 그 옛날 오두막 카페 같은 느낌? 약간 베이커리가 있네요. 미튜 돈 많이 벌겠는걸? 여기는 레시피 같은 거 있고 요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요리는 베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요리는 블루베리 타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붕어빵을 구워주시고요. 밀가루와 빵을 조합해서 마지막에 네잎클로버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자, 미추의 집 잘 봤습니다. 여기는 약간 먹을 거 많은 곳. 제가 잘 되라고 콩을 뿌리고 가겠습니다. 장사 잘 되렴. 자, 세 번째 집 한번 가볼까요? 안녕? 로빈이 각각의 연약한 존재들을 양육하라고 하네요. 이 뜻은 뭔가
누군가를 약간 돌봐줘야 된다라는 느낌의 말인 것 같은데,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약간 거기 그런 느낌이다. 게스트하우스 느낌이다. 그래서, 아,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게스트라서 처음에 이제 여행이 오는 거야. 그래서 땡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어서 오세요. 얼마나 묵으실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아, 이틀 묵을 거예요. 방좀 주세요. 그럼 방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방을 소개해 주겠죠? 자, 그러면 안쪽 방부터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그냥 모던 느낌의 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더블 베드와 그리고 애나벨 인형은 아니겠지? 여기 욕실 그리고 TV를 볼수 있는 TV를 항상 저렇게 높이 올려놓네. 끄고 싶다 정말. 와, 왼쪽 방은 약간 거기야 북유럽 스타일 느낌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는 싱글 베드가 두 개가 있는데 친구끼리 와서 지내기 좋은 곳 같아요. 근데 아궁이가 약간 우리나라 그 옛날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오른쪽 방 왔는데 오른쪽 방은 약간 조금 더 수수한 방인 것 같아. 여기는 약간 이스터 에그? 약간 유럽식 방이다. 북유럽은 아닌데 약간 동유럽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방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긴 TV를 끌수 있어. 껐어, 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싱글 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스트 룸이고요. 지하는 그 게스트 하우스에서 그 요리할 수 있는 주방하고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손님들이 이걸 먹는다고? 생선하고? 아무튼 요리해서 먹는 공간과 그리고 빨래. 보통 여행하면 빨래 있잖아요. 그런 거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 전화를 할수 있는 공간. 진짜 게스트 하우스처럼 꾸며 두었네요. 2층은 스위트룸이네, 스위트룸. 덩 드릴 테니까 이거 하루에 한20 되나요? 진짜 좋은 방이다. 여기 완전 좋은 방인데요? 아, 너무 좋다. 침대도 엄청 넓어. 그리고 TV가 대빵 커. 근데 꺼야겠지? 휴. 와, 장미물을 띤이 욕조에서 씻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 잠시만 모자이크 처리 좀 하겠습니다. 저좀 들어갔다 올게요. 에로이니가 삶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자고 합니다. 아, 되게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마을의 제일 유명한 관광 장소인 일본 온천인데, 와, 여기 진짜 딱그 입구처럼 보이고, 안 계세요? 저 오늘 온천하러 왔는데요. 탁구하는 데 있죠? 뭐 그냥 들어가 볼까? 오, 바로 욕탕이 나왔습니다. 약간 개개인마다 쓸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온천이야. 위에도 있었지만 아래에도 있어. 다 각각 손님 옷들이 있는 거 보니까 먼저 찜해 두셨나 봐. 내 자리는? 아, 일단 여기서 제 짐을 맡기고 들어가야겠죠? 아, 다 욕실이다. 왼쪽, 오른쪽, 안쪽 방까지 다 욕실이야. 좋다, 좋아. 오늘 여기서 해봐야겠네. 여기만 옷이 안 걸어져 있는 거 보니까 나를 위한 욕탕이 바로 여기인 것 같네요. 정말. 그럼 전 옷을 갈아입고. 오호호. 오,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지하로 한번 가볼게요. 오, 지하는 그 온천 관리분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수건 빨래 하는 곳이랑 이렇게 넣는 곳.
그런 것 같네. 누가 분실물을 놓고 갔는걸? 2층에 올라왔습니다. 오, 약간 이런 걸 보니까 진짜 그 센과치로를 약간 생각해서 만든 느낌의 온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가 집주인의 그 서재자 사장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허, 바야바 할머니인가? 괜찮네. 이 사무실 마음에 들어. 여기 벨 주머니 보세요, 여러분. 크, 이건 다 내 거지. 챙기자. 이 집은 온천 주인인 에로인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 마을은 딱 그거네. 약간 일본스러우면서도 유럽 스타일이 조금 섞였고, 그리고 약간 가을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한 이런 꿈번지인 것 같습니다. 패턴들이랑 아이템 배치 이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우물 같은 것도 그려서 해놨나 봐요. 마을이 예쁘긴 예쁘죠? 아래쪽에는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와, 아래쪽에 이렇게 다 나무를 깔아놨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꽃 축제를 해놓은 거 아니야? 장미 축제 같은 느낌이 드는 정원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가을 느낌이 많이 나서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코모레비 마을에 왔습니다. 나뭇잎을 통한 빛나는 햇빛이라는 마을인데요. 여기가 정말 그 가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거나 이런 바닥 패턴 같은 경우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꿈번지에서 만나요. 안녕!